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대다락 회피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알고리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각각의 그 자원에 대한 인스턴스, 각 자원에 하나의 인스턴스만 존재하는 경우와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존재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용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소스 얼로케이션 그래프, 자원 할당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게 데드락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고 그렇게 그걸 통해서 데드락을 회피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뱅커스 알고리즘, 은행원, 은행 직원 입장에서의 볼수 있는 알고리즘. 아까 제가 앞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던 그런 개념입니다.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금의 돈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거를 판별함으로써 대출을 할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이런 판별하는 방법인데요. 뱅커스 알고리즘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원 할당 그래프를 이용한 기법인데요. 먼저 여기서는 그 그래프이다 보니 요구 엣지라고 하는 클레임 요 엣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클레임 엣지는 어떤 거냐면 점선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프로세스 I가 자원 J를 요청할 수도 있다. 즉 우리가 이 데드락 회피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얼마만큼 쓸 건지를 미리 알려주고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 정부에 의해서 이 리소스를 요청할 수 있는, 즉 자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이 클레임 엣지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레임 엣지는 실제적으로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청하게 되면,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청하게 되면 그때 요구 요청 엣지, 리퀘스트 엣지로 바뀌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 자원이 할당을 해주더라도 시스템이 데드락 상태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판별이 되면 어사인먼트 엣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자원을 할당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자원을 갖다가 해제를 할 거고요. 다시 그거는 클레임 엣지로 바뀌게 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소스가 어떻게 요청이 되는지,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자원을 요청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미리 시스템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자, 하나 상태를 보겠습니다. 각각의 자원 R1과 R2가 있는데 인스턴스가 하나씩 있다고 그랬고요. 프로세스 P1과 P2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면 프로세스 P1은 지금 R1을 가지고 있는, 즉 홀딩하고 있는 상태고요. R2는 향후에 요청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점선으로 표시된 거고, P2 같은 경우도 현재 R1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R2는 지금 현재 요청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걸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는 어떤 거냐? 이 시스템이 어떤 상태냐라고 좀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사이클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일단 현재 상태 관점에서 보면 P1은 언젠간 현재 지금 수행하는 작업을 갖다 마무리할 거고, 따라서 R1을 갖다가 해제를 할 겁니다. 릴리즈한 다음에 사용한 다음에 해제를 할 거고요. 그러면 R2는 그걸 받아다가 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더더군다나 혹시라도 P1이나 P2가 R3를 요청한다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P1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P1이 R2를 요청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R2는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화살표가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그래프를 보면 전체 실선 입장에서 보면 환영이 형성이 안 되죠. 네, 환영이 형성이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는 안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P2가 그 R2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전제를 해보면,
이렇게 실선으로 클레임 엣지가 리퀘스트 엣지로 바뀔 거고요. 바뀐 상태에서 다음 상태를 이제 확인해 보면 현재 P2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R2가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로 할당을 일단 해주고요. 기본적으로 이 어버이던스 알고리즘은 현재 요청을 해오면 기본적으로 자원이 사용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할당을 해주고 할당을 해주고 난 다음 상태를 다음 상태의 시스템이 세이프냐 언세이프인가를 판별하게 됩니다. 그것은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R2를 P2에 할당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현재 시스템이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P1이 요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P1이 요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안에 내부에 서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플러스 P1과 P2가 홀드 앤 웨이트, 점유 앤 대기 상태 되면서 환영 대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적으로 언세이프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 P2가 R2를 요청을 했을 때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데드락 회피 알고리즘은 현재 상태에서 세이프한 상태에서 새로운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에 대한 자원을 할당할 수 있으면 일단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할당을 해준다는 전제하에서 시스템이 세이프인지 언세이프인지를 판단하고요. 만약에 언세이프인 걸 알게 됐다 그러면 할당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청에 대해서 자원이 이용 가능하더라도 그 자원을 할당해 줬을 때 실제 시스템에 이렇게 환영 형태가 즉 서큘러가 형성이 되면 그 요청을 거절하는 그런 형태로 알고리즘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프로세스 PI가 자원 RJ를 요청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할당 알고리즘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클레임 엣지가 리퀘스트 엣지로 바뀔 거고요. 그 리퀘스트 엣지는 어사인먼트 엣지로 언제 바뀌냐? 그 자원 할당 그래프에 사이클이 없다라고 판명이 됐을 때, 판명이 됐을 때 그때 리퀘스트 엣지가 어사인먼트 엣지로 바뀌게 됩니다. 즉, 요청을 한 프로세스는 리퀘스트 엣지 즉 대기 상태, 자원을 계속 요청하는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각각 자원에 대해서 인스턴스가 하나 있을 때그 자원 할당 그래프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자원에 대해서 인스턴스가 여러 개 있을 때, 즉 멀티플 인스턴스가 있을 때 사용하는 뱅커스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프로세스는 사전에 얼마만큼의 최대 얼마만큼의 자원을 이용할 건지를 미리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자원을 일단 요청을 했을 때 대기를 해야 될수 있다라는 거 자원이 바로 할당이 안 되면 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겠죠. 또는 프로세스가 모든 자원을 갖다가 요청을 할때 요청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 작업을 끝나게 되면 일정한 시간 이후에 반드시 그 자원을 반환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본 전제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이 뱅커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보면 기본적으로 두 개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뱅커스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청할 때 각각의 자원이 인스턴스가 여러 개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요청을 했을 때 어떤 작업들이 자원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떤 작업들이 수행이 돼야 되는지와 관계된 네, 요즘 오타가 있네요. 첫 번째 알고리즘, 리소스 리퀘스트 알고리즘, 자원 요청 알고리즘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자원을 갖다가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할당을 했다 또는 거절을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할당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상태가 안정 상태인지 또는
비안정 상태인지를 판별하는 세이프티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알고리즘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뱅커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N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스몰 M개의 자원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available이라는 벡터가 있는데요. 벡터는 1차원 벡터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자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쓸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자료형이 되겠고요. 그다음 max하고 allocation need는 2차원 매트릭스 형태입니다. 2차원 매트릭스로 되어 있어서 행은 프로세스를 나타내고 열은 자원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max ij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 i가 j개의 자원을 몇 개, 최대 몇 개까지 요청할 수 있는 건가를 나타내는 그런 자료 구조가 되겠고요. allocation 같은 경우는 allocation ij다. 이거는 프로세서 i가 자원 j를 몇개 할당, 여기서는 k개를 할당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need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얼마만큼 더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그런 매트릭스가 됩니다. 따라서 need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최대 그 프로세서가 요청할 수 있는 그 자료에서 현재 할당된 자원을 뺀 값이 벨 매트릭스 형태로 저장된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